유쾌한 에너지를 가득 품고 있는 스마일맨 개그맨 박성광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후반기 첫 회죠. 네, 네,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 첫 회를 아주 그냥 출발을 아주 신나게 한번 빵빵 터뜨리겠습니다. 와, 역시 프로시네요. 네. 이런 톤이 아닌가요? 아니요. 맞아요, 어떤 톤인지 맞아요. 몰라가지고. 아, 이렇게 해줘요. 네, 시작, 첫 저희의 시작을 이렇게 네. 아주. 저희도 앉아있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네, 축구로 했네요. 네, 다시. 예. 네. 오, 네. 나이스 샷. 네. 아니, 그 개그맨 분들 중에서도 진짜 실력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너무 많죠. 박성광 씨도 꽤 골프를 잘 치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선가 나는 보기도 했어요. 무슨 프로그램에서. 네. 근데 여기서 결국에 나오셨네요. 아, 제가 이제 신흥 강자고요. 기존 강자들이 있고, 네. 최근에 이제 갑자기 확 예, 떠오르는 신흥 강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누구누구예요, 네. 정확하게? 기존 강자는, 아, 강자는 누구? 뭐 김준호 씨, 뭐 변기수 씨, 홍인규 씨, 정명훈 씨, 뭐 김국진 선배, 뭐 등등 네. 많이 계신데 예. 요즘 이제 그분들은 나이대가 좀 있고요. 이제 네. 홍인규 씨 이런 사람들이 나이 많아요? 어, 인규 형 저도 많아요. 형이에요? 네, 딱 그. 딱 이렇게 아~ MZ가 그 전거 저부터가 MZ입니다. 이제. 아, 네. MZ 속하세요? 저 M 딱 M. 시작이에요. 제가 오늘 첫 회죠. 저도 MZ의 시작입니다. 제가. 네, 아, 네. 딱 이렇게 걸려서 딱, 예, 네. 제가 시작입니다. 같은 라인이 또 있으세요? M 라인? M 라인이 이제 저랑 뭐 허경환 씨, 뭐 김원효 씨, 등등 뭐 개그맨들. 많죠. 근데 그 정도. 사실 그 MZ 세대라는 게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갑자기 밀레니엄 세대부터 시작해서 Z 세대까지 해서 다 포괄적으로 해서요. 80년대생부터 80년대생부터 네. 이제. 이제 근처에 좀 홍인규 씨가 79년 70년대생이에요? 아, 예, 79. 79년생. 아, 마지노선으로 넘어갔군요. 네. 네. 아, 저야 뭐 쌍팔년도죠. 쌍팔년도면은 아, 쌍팔년도 군번? 학번이야. 학번이야. 아, 예, 예. 아니, 근데 신흥 강자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요 근래에 엄청 좋은 소식이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아, 좋은 소식. 첫 싱글을 또 치셨다고. 아, 그래요? 네. 아, 예, 제가 첫 싱글을. 언제 쳤어요? 그게 아마 딱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첫 싱글이라는 거 그럼 정확하게 몇 타를 치신 거예요? 딱 79 타셨습니다. 아~ 물이 아닙니다. 싱글. 물 싱글이 아니라 정확한 네. 물 싱글이라고 혹시 아니 아시죠? 원래는 81타도 싱글 근데 그걸 안 싱글 핸디캡이니까 네. 9 타로 네. 오버친 네. 거니까 안 쳐주죠. 물물 아, 그럼 싱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물 싱글이요. 네. 물 탔다, 살짝. 예. 좀 지지한 거군요. 네. 살짝 공 빼고, 아, 그 멀리 건 하나 줬어. 애매하잖아요. 79는, 아. 그래, 오케이. 멀리 건 줬어도, 예. 정확 79. 아, 그럼 평소에 좀 연습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래도 싱글을 치셨다고 하시니까. 좀 예. 남다른 연습 방법이라든지 뭔가 있을,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아까 저 대본 얼핏 보니까 집에 쇼게임 연습장이 있어요? 쇼게임 연습장이 제 집이 이제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있어가지고 아니, 마당 쇼게임장이 있을 정도 마당이면 거의 네 몇 평인 거죠? 네. 마당이 몇 평이신 거죠? 마당 뭐 중재벌 중재벌 재벌설 나오는 건가요 오늘? 아, 여기. 네 아, 시외 외곽에 네. 집이 있기 때문에 아. 가능한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마당에다가 그물망 아시죠? 아, 그물망으로 200만원짜리 놔두고 네. 인조잔디 이게 평평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인조잔디 100만원짜리 깔고 그리고 기계, 공기계 일일이 주는 귀찮더라고요. 네네네.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 네. 그거 사가지고 이제 그 그냥 그 조그만 실내 연습장이네요. 그럼. 그렇죠. 예. 거기서 하는데 막상 설치하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후문으로는 이 마당에 쇼게임장을 만들기 위해 마당 있는 집에 이사를 가셨다는 그렇죠. 강아지 때문에 아~ 간다는 건 소식이면 네. 핑계였고 딱 25야드거든요. 딱 아, 25야드. 네, 어. 끝에가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약했거든요. 아~ 그걸 정복하자 해서 이제 했는데 아~ 와 정확해요. 별 딱 가잖아요. 그럼 네. 딱 25야드 나오면 정확하게 딱 가면 진짜 딱 그 거리예요. 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네. 진짜 연습은 진짜 어떻게 거짓말. 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하는 사람들은 네. 그 감을 딱 익히면은 그 거리 오면은 자기만의 그 노하우가 딱 있더라고요. 맞아요. 감각이 있더라고요. 마음도 편하고. 그러면 가장 잘하시는 샷이 어프로치 샷일까요? 전 피로 10m부터 120m까지 다 칩니다. 오.
어,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오. 근데 피칭 웨지가 120m 나가요? 120인데요. 123까지 나갑니다. 오. 아, 그래요? 근데 9번이 120 나가요. 9번을 9번. 그러니까 9번이 새 거예요. 9번이 거의 뭐 비닐만 벗겼지 뭐 그 새 겁니다. 예. 그대로 누구 저도 예. 상관이 없을 정도. 반품해야 돼요. 아니, 클럽 하나 가지고 워낙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네. 그 옆에 클럽은 이게 뭔가 타이밍도 안 맞고 그래요. 처음에 초보들이 7번 하여가지고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쵸? 8번이나 6번이나 다 거리가 똑같이 나가는 게 7번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피칭 가지고 연습 많이 하니까 9번이나 피칭이나 네, 그래서 거리가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용콩 사장님한테 네. 가가지고 피로 그냥 바꿔달라고. 9번 바꿔달라고요? 네, 네. 아, 9번은 필요 없다. 네. 네. 아, 그럼 샌드도 안 써요? 샌드는 벙커에서만 써요. 벙커에서만. 예, 벙커에서만 쓰고 거의 그 전에 이게 피칭으로 모든 걸 마스터한 지가 이제 거의 한두 달 채도 그때 좀 바꿨고. 근데 아내분께서도 골프를 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잘 치시나요? 스코어는 어느 정도 되세요? 백돌이라고 하잖아요. 100초. 100초. 네. 아, 100초면 뭐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그 뭐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자주 하세요? 엄청 많이 가요. 자주 가고 부부 동반 가고 개그맨들 부부들 또 모임 있어요. 개아파라고. 개아파. 개그맨들 개그맨 아내들 파이팅. 아. 오늘 그럼 같이 나오시지 왜 혼자만 나오셨어요? 아 진짜 제 아내가 우리 프로님 진짜 너무 팬이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너무 팬이어가지고 네. 오늘 너무 같이 나오고 싶었는데 내가 혼자 나온다. 또 이제 성가실까봐 프로님 성가실까봐 너무 알려줄 게 많은데 네 그럴까봐 다음에 또 계시고 진짜 너무 너무 팬이어가지고 약간의 너무 설레요 했는데 제 생각에 오늘 많은 거를 혼자서 다 독차지하려고 그래서 네, 혼자 나오신 게 아닐까 제가, 예. 근데 박성광 씨 네. 요즘 최근 들어서는 이 방송 같은 거는 좀 많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본연 이게 제가 영화를 이제 하다 보니까 영화요? 네, 영화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방송이랑 겸업을 하는 게 좀 불가능하죠. 이쪽에도 미안한 거고 여기도 미안한 거고 영화 쪽에도 이제 영화 감독이세요? 영화 감독으로 지금? 제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영화 촬영에 좀 본업에 좀 충실하기 위해서 아 그게 네. 본업이에요? 영화 이제 지금은 영화 본업. 촬영이 본업이 됐고 네. 부업은? 네, 부업이 지금 촬영 뭐 이런 예능이 됐는데 또 부업 본업 따로 뭐 그쵸, 있나요? 그쵸. 예. 아 그런데 이게 또 영화 작업이라는 게 한번 시작을 하면은 오로지 영화에만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좀 가족분들께서도 좀 그렇죠. 섭섭해하진 않으셨나요? 아내분께서? 영화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매니지먼트도 네. 서운해하고. 그렇죠, 그렇죠. 대표님도 야 이거 뭐 몇 개월 1년은 그러면 우리 회사 그래도 제가 이제 회사에 그래도 벌어다 주는 이게 어쩜 저 상품이니까 회사에서 그러든 그런 부분이 조금 서운할 수도 있고 주변 분들 중에 회사가 서운할 수도 있고 좀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돈을 뭐 인생이 돈은 다 아니지만 돈을 조금 확실하게 예전보다 덜 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꿈이냐 해서 많이 고민하던 찰나에 아내가 오빠 하고 싶은 거야 오빠 꿈이잖아 이거 많이 이걸 해줬죠. 멋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주변 엄마랑 이제 장모님이랑 요즘에 TV 안 나오냐 뭐 뭐 그런 게 조금 그래도 뭔가 현실과 꿈의 사이에서 지금은 이제 꿈에 대해서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는 그쵸. 시기가 잘 네, 맞았죠.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멋있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